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 끝나갑니다. 아직 신고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 월세나 전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현황신고 기간이 끝나가기도 하고요. 일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댓글로 누군가가 이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 사업장 현황신고는 누구 하는 걸까? 바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이니까 상가나 사무실이 아닌 주택에서 월세와 같은 소득이 있으신 그 집주인분들이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주택에서 받은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까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먼저 주택수가 하나일 때, 여기서 말하는 주택수는 부부합산 주택수를 말합니다. 부부합산 1세대가 집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자, 이때는 만약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이때는 월세를 얼마 받든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이 주택이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이 국외에 있고 여기서 만약에 월세 수입이 있다면 이때는 무조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당연히 본인이 살고 있으면 세 준 게 아니니까 대상이 아닐 거고, 본인이 살지 않더라도 세를 줬는데 만약에 월세가 없는 전세만 주고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부부합산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에서 만약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 월세 수입은 무조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월세 얼마 받든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월세 없이 보증금을 뭐 전세만 받고 있다라고 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부부합산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조금 복잡하죠. 3주택 이상, 여기서 말하는 3주택 이상은 부부가 거주 중인 주택을 포함해서 주택 3개 이상을 말합니다. 자, 이때는 이 셋 중에서 만약에 월세 받는 게 있다면 당연히 월세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월세가 아닌 보증금만, 전세만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전세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지만 그 보증금을 마치 월세 받는 것처럼 환산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만약 이런 간주임대료 제도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 집을 100개를 사가지고 다 전세 받는 거죠. 월세 없이. 그러면 만약 월세만 이런 소득세 세금을 내게 한다면 100개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다 전세니까 그러면 소득세가 없네? 라고 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전세 보증금은 월세처럼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다만 이제 이 주택수 계산할 때 간주 임대료에서 부부합산 주택이 3개 이상일 것, 자, 이 요건에서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소형주택의 요건은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이게 엔드 조건이에요. 또는이 아니고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 주택의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인 주택, 이러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언제까지 빠지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26년 소득까지는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이러한 소형주택을 제외한 비소형주택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해당 주택에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그때 간주임대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세대가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은 월세 플러스 네, 이렇게 간주임대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주택이 3개 이상이어도 다 소형주택이거나 아니면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거나 아니면 3개 이상인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일 때 이때는 간주임대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주임대료 조건은 비소형주택 3개 이상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 초과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때는 간주임대료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 집주인이 바로 사업장 혈황신고를 하는 건데 이 사업장 혈황신고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어디 하는 거냐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거죠. 이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요. 상가나 사무실은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만 주택에서 월세 받는 건 이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되고요. 이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바로 사업장 혈황신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업장 혈황신고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고요.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우리가 민특법상 지자체에다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이게 조금 편하거든요. 만약 실제 임대를 주고 있는 그 임대주택 관할 세무서 신청하게 되면 만약 임대주택이 3개인데 셋 다 만약에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 그러면 이거를 3개를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다가 등록해 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게끔 보통 이렇게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많이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 안 하게 되면 어떤 뭐 페널티가 있을까? 벌칙이 있을까? 이때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가산세가 미비해요. 만약 1년 동안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가정하면 가산세가 4만 원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실제로 주택에서 월세 받고 있고 하신 분들 또는 뭐 월세 외에도 집 여러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세 보증금 받고 있는데 뭐 간주임대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숨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 사업장 혈황신고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소득을 숨기고 있으니까. 이 사업장 혈황신고는 반드시 이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부가세 면세사업자, 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소득을 숨기시는 분들은 이 사업자 등록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 전세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물론 계속해서 유예가 되고 있지만 이게 시작이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소득을 숨기고 계신 집주인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전세월세를 신고하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 신고는 주민센터에 하는 거지만 세무서가 뭐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본다면, 그동안 몰랐던 홍길동 씨가 여기서 월세 받고 있었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두진 않겠죠. 이제 소득세 세금 내라고 날라올 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과태료가 적다 보니까 뭐 나중에 걸릴 때 걸리는 거고 일단 숨길 거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소득을 계속 숨기실지 아니면 솔직하게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실지는 선택사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 숨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라는 쪽입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 마쳤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하냐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 사이에 합니다. 다만 올해는 2월 10일이 연휴예요. 구정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2월 13일까지 받아줍니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디 하는 거냐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고요. 이거는 직접 가셔가지고 하실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가시는 거고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신고하냐면 전년도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겁니다. 작년 거 2023년 네, 1년 동안 받은 월세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간주임대료 이걸 다 더해가지고 신고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이라면 총액을 신고하게 돼 있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또 임대주택별로 별도로 신고합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거예요. 이때 신고할 때 1월 달에서 2월 초까지 했던 이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신고했던 소득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수정은 가능해요. 근데 수정이 사업장 현황 신고보다 더 금액을 늘려가지고 수정하는 건 되는데 줄이는 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그때 제대로 하시는 게 좋고 이 신고하실 때 이럴 순 있어요. 간혹 신고 금액을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역시 선택 사항입니다. 내가 받은 월세 그대로 다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다가구 주택 통건물에서 월세 받는 경우에 조금 몇 개를 누락시키기도 하고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어쨌든 그건 불법이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아마 담당 세무사님하고 어떻게 좀 잘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신고하시는 거고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에다가 거기에 20% 가산세까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신고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이렇게 누가 사업장 현황신고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지 알아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를 알아볼 텐데 여기 나온 대로 직접 관할 세무서 가셔가지고 신고하는 게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게 있는데 홈택스는 이렇게 홈택스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해가지고 바로 가기 있죠.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 도움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고요. 이 국세신고 안내 항목 중에 사업장 현황신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주요 서식이나 그 다음에 작성 요령 이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신고서 작성 사례 주택임대 누르시면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신 집주인분들이 사업장 현황신고할 때 그 예시입니다. 이렇게 사업자 번호 적고 주민등록번호 쭉 적으시고 이제 1년 동안 주택임대소득은
보시면 업태는 부동산인데 종목은 주거용 건물인데 되어 있고 옵션 코드는 70102입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월세 받으시면 이걸 뭐 계산서 발행한다거나 뭐 신용카드 매출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거의 다 기타 매출입니다. 여기다가 1년 동안 받은 총액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조금 복잡해요. 적을 게 많죠. 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예시를 가지고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홈택스에서 조금 어떻게 하는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예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건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작성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고 쭉 따라 하시면 충분히 입력하실 수 있고요. 정말 본인은 나는 도저히 인터넷 어렵다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쵸 사업장 관련 세무서 가셔가지고 직접 이런 서류에다가 수기로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세무서 가서 하신 거잖아요. 모르면 직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장 현황신고 놓치지 마시고 2월 13일까지 꼭 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